우리 서남목장의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도 될 수 있는데 좀 드려봅니다. 부임하신 지가 한 13년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서남목장교회 그래서 서남목장교회에 부임하시면서 보시기가 좀 저희들이 좀 잘 알만한 목사님 또 유명한 교회였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셨고 또 교우들도 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분열된 마음과 좀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잘 이렇게 수송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까지 어떤 좀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가는 일 자체를 이해해주는 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왜 그 교회에 가느냐 할 정도였고 제가 나는 잘 수습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다고 자신도 없었어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교회로 부임을 가게 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옥토밭만 찾아가지 않고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 한 번 때문에 돌짝밭이라고 가겠느냐 라는 게 딱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게 된 거죠. 여기를 부임을 했지만 실제로 교회를 수습하고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워낙 큰 예배당을 짓는 중에 공사 중단이 되고 또 부도 위기에 몰리고 교인들은 떠나고 목사님은 사임한 지 1년이 이제 되고 그런 형편에서 제가 교회를 수습하기에 참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외에는 그게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때는 특히 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교우들이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가 하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지를 못하고 살았던 게 더 현실이니까 점점점 이제 좀 당황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냥 설교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교인들도 바라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안 보이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건 믿어지지가 않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오직 하나, 진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뭐 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가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회의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정말 우리가 믿으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너무 다툼도 심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쉽지 않고 우리 한국분들은 회의를 할 때 자기 생명도 같이 내놔요. 그래서 그 안건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모든 걸 걸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래서 회의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자고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멘 하시고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달라져요. 다른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때문에 처음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나무 십자가를
하셨어요.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부르면 그 십자가를 받은 장로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또 오른편 장로님에게 드리면 그 장로님이 또 주면 또 기도하시고 회의는 하면서 이제 십자가가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와 놓고 있을 때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정도 짜리 종을 장로님들 테이블에 올려다 놨어요. 그 종은 회의 분위기가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누구라도 들면 종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발언 다 중단하고 다 1분 기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회의를 시작합니다. 단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고 내가 문제를 수습할 수도 없고 나는 무슨 헌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또 교인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미 예배당은 엄청난 8,000평 되는 예배당을 이미 짓고 있는 중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데 나만 주님 바라볼 게 아니고 온 교우들이 다 주님을 바라봐야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난 한 13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선한목자 교회 목회 어떻게 했으며 교인들은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저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백하게 돼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도 회의가 많은데 좀 회의를 준비하든지 종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합니다. 많이 우승하고 맡드린 말씀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들 기도 의견이신 목사님께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음 질문은 좀 저희 병원의 어려움을 한번 우리 또 과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개별 병원의 어려움이 아니고 아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 병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딜레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돌리기 이전의 상황,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어떤 부조화, 이제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는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야 하는 것과 또 세상의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잘 선용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사람들이 밝혀놓은 것을 따르는 것 사이의 딜레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의학적인 방법을 따라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딜레마. 그런 딜레마에서 병원이라는 단체에게 또 환자라는 개인에게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병원 일을 관여하는 입장이도 아니니까 그냥 정답 수준일 것 같아요. 속 시원한 해결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떤 때는 또 객관적인 사람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볼 수도 혹 있으니까 그냥 정답 찾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흔히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도 이 두 가지 생각이 아주 굉장히 강해요. 하나,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서로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하나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걸 구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기는 참 어렵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기는 어렵다 하는 전제를 이렇게 마음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젊은 세대에 아직도 사업을 해보지 않았고 직장생활 하지 않았고 이런 친구들한테 말하면 금방 통해요. 뭐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면 되지. 실제로 이제 세상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기에 사실은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안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세대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아주 딱 언어 구조가 고착화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국말도 영어도 아직도 다 고착화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가면 한국말도 영어도 그냥 같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잘 배우듯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 크리스천 현장에 나가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동 과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더워도 이제 가을은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가을로 겨울로 안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우리 옷장에는 겨울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추운 겨울도 오니까. 그러니까 이 믿어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그 일을 하세요. 이제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 중에 이 뱀 사역이 있어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열심히 사업에서 선교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선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봤더니 정말 세계 곳곳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아주 공통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이제 그 사역을 일으키고 계신데 저는 참 어려운 과제지만 센 병원같이 우리 한국의 의료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병원으로 경영하고 또 사역을 한다는 일은 대단히 큰 도전이긴 합니다만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또 어떤 좌절의 환경을 부딪혀 나갈 때 이제 그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맨 그런 사람들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대로 이루어냈던 경험들이 다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딱 필요합니다. 뭐가 도대체 어려운 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병원 사역을 하는 일이 뭐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으로 내놓고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환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아플 때 이건 내가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되냐 병원을 의지해야 되냐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해요. 그 둘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전혀 의학적인 어떤 조치 없이 기적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낫게 하고 고치시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지만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 모순이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때
부탁해요. 병원 치료하고 하는 일은 전적으로 의사와 병원에게 맡기세요.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술 받을 때 당신은 그저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하고 치료하고 처방하는 거. 그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믿고 받기는 하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인데 당신의 마음의 심정 중심에 주님을 바라봄이 분명해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 그건 당신이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의사와 병원의 치료를 전적으로 맡기고 당신은 여러분 당신의 마음의 심정이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하신 질문에 사실은 완벽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묘하게 자꾸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는 이 세상에서의 되어지는 일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만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막막하게 보이고 또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질병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걸 정말 믿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40-50대 정도 되시는 분의 이 질문 자체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순교할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 집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보니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저 친구들이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목사님 좀 들려주십시오. 의외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특히 이제 전에 은혜를 크게 받았던 분들이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식어버리고 변할 줄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 그리고 올바른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을 빼뜨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또 강조하는 그런 신앙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뭐 엄청난 체험들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놓쳤어요. 그걸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어느 누구한테서도 그 점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아졌고 체험도 분명히 강한 체험을 했는데 한 가지 안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 자신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근데 이건 안 믿는다는 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이상한 표현이죠. 있다고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부모님은 계십니까?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이상한 표현이죠. 계십니다.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계시다고 믿는다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식었을까? 주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가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감격이 없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취소된 사건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말은 한 5조 원 정도의 돈을 그 정도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 못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30년 뒤에 되어진 일이라면 가능하죠. 5조 원 탕감받아서도 그때는 뭐 정말 세상이 이보다 더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같죠. 그런데 1년 지나요, 2년 지나요, 3년 지나요, 10년 지나요, 20년 지나요, 30년 지나요. 세상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도 벌써 내 마음속에는 그 감격과 감동은 다 없어지고 그때 1,000만 원 나한테 누가 빚진 거 안 갚는 사람한테는 막 화가 엄청나게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없는 십자가의 복음과 감격스러웠던 어떤 교리에 대한 이걸 배웠을 때 그 감격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식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체험도 엄청난 체험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체험의 감동은 다 식어져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지금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하는 그런 관계로 나와 같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감격은 어떻게 식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미 내는 아주 신앙적인 다른 사람보다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견고한 신앙적인 지식의 틀이 있어요. 그건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꾸준히 깊게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소홀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작해 보시도록 권한 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게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았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일을 저녁에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그걸 매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만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더 사모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매일 계속해서 이렇게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이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은혜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관계요. 인격적인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성 일기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제 한국교회 보면은 또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성교회 하면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좀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의 교회 하면 퀸트냐 1대1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선한 목사는 또 그런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성 일기.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그 한국교회가 좀 지식적으로 알므로 도전하고 또 내면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덧붙이면 질문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천적인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지 또 영성일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도 또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도록 이렇게 아주 강조하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목사님 개인적인 영성에만 치중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도 많고 문제도 굉장히 사회에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지 계속 일기만 쓰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세요. 저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정확한 답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개인적인 영성에만 치중했다고 하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못 감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아주 건강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에 저는 충분히 동의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비판도 받아야 되고 지적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인이 너무 개인적인 영성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한 왜곡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요, 이건 더 큰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적 영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 참여도 하고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돕자, 열심히.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유럽교회, 미국교회 같은 형태처럼 되어버려요. 점차적인 사회적인 활동은 많아지게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교회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려요. 개인 영성을 치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개인 영성의 병이 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개인 영성에 진짜 치중했다면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충만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목회자나 교인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영성에 치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영성 자체에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죠?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갖다 매달아야 돼요? 나무 자체를 고쳐야 돼요? 나무 자체를 고쳐야죠. 열매가 안 좋은 열매가 맺혔다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만 해서 어떻게 해결이 돼요? 나무가 그렇게 그 모양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뿌리를 다시 점검해주고 그리고 줄기를 점검해주고 필요하면 접근침도 해주고 그래서 그 나무 자체를 고쳐줘야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적인 영성의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돼요. 내 마음도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도 평안하지가 않아. 나도 죽겠어. 그러니까 옆에 처음 힘들고 어려운 소외당한 사람, 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줘야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영성일기를 왜 그렇게 쓰라고 권해? 영성일기는 내면적인 문제, 개인적인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점은 지적을 받을지언정 제가 부인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영성일기는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초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열매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사람을 가서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원목님 참 너무나 좋으시죠. 원목님께 상담도 하고 또 신앙적인 조언도 듣고 힘들 때 기도도 받고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원목님을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원목님이 좋으셔서 원목님으로부터 늘 좋은 말씀도 듣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원목님을 모시고 사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원목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 이건 뭐 한두 가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원목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셔도 내 삶이 다 바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그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바뀌었다고 말을 하죠? 예수 믿어도 삶이 안 바뀐다. 그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일기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계신 게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저는 틀림없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데 의식만 이렇게 깨워서 어려운 사람, 소외당한 사람, 사회적인 불의, 정치적인 문제, 우리 뭔가 해결합시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는 본인도 상처받고 본인도 메마르고 감당할 힘이 주님으로도 공급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힘이 공급이 안 돼. 우리는 옳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회개혁자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운동가들이 열매가 없이 다 시들어 버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일기 사역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그렇게 영세일기를 쓰시라고 보내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지 않는 것인데 그걸 막연하게만 기다리지 마시라. 그러면 평생 그런 눈이 안 뜨여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그냥 지금 오늘 하루를 지났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각이라도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를 저녁에 적어봐요. 아침부터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 다음 날이 달라져요. 저녁에 이제 내가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요. 순간순간 주님이 생각나요. 주님 이렇게. 그리고 또 그걸 기록해요. 어느 날은 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아침부터 그냥 주님 생각도 못하고 저녁에 일기 써야지라는 생각 때 처음 생각나요. 오늘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주님하고는 그것도 정직한 일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나. 제가 한 달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식월을 한 달을 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한 달 동안이나 쉬게 해주니까 그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갑자기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지나고 다시 교회를 복귀할 때 내가 과연 얼마나 변해질 수 있을까? 한 달 너무 짧더라고요. 한 달 지나서 내가 변할 거라고 기대가 안 돼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교인들은 한 달 지나서 저를 만날 때 얼마나 기대가 클까? 한 달씩이나 놀게 해주는데 이제는 뭐 주일에 감당해서 막 불이 떨어져야 이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안식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계속 아픈 게 낫지. 교인들의 그 실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미 안 된다. 목사님 쉬어야만 된다. 그건 거의 강제적으로 쫓겨나다시피 제주도 가서 한 달을 보냈는데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그런 사람입시다. 우리가 무슨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일기를 계속 써가고 나누면서 한 달 지나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자.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으면요, 걱정이 안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면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이 달라지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의식이 안 될 때는 이 말 저 말이 막 나오다가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이렇게 의식이 되면 아내와 대화할 때도 다르고 딸들하고 말할 때도 다르고 교인들하고 말할 때도 다르고 말이 벌써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생활에서부터 오더라고요. 아마 막연하게 기다렸으면 아마 저도 지금까지도 특별한 어떤 그런 감동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쓰자고 하고 이제 7년째가 되네요. 7년째.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의 삶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뭐 너무 다양한 직종이 있어서 병원을 한번 경영해 보면은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는 말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아마 그 정도로 다양한 직종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환자를 케어한다는 그 케어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랑 보내는 직종이 간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각 병원들마다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그런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특히 이 3교대를 하는 간호사들은 8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리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몸이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모션도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몸의 질서가 안 잡히고 그에 따라서 마음의 어떤 내면적인 질서도 자꾸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성장을 갈구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종이 이제 간호사라고 할 수 있고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답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역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자꾸 맞추니까 아마 3교대가 아니고 하루에 그저 한 5시간, 6시간만 일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 이 일의 의미에 대한 문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좌절감, 허탈함, 무의미함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냥 정말 하는 것 없이 그냥 매일 파티만 하는 일만 해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역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그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라. 저는 간호사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해가 없지만 중국 저 청해선에 오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허탈해지셨어요. 몇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공안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1년 내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못하고 설교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10년을 선교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동기들은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아는 것도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다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또 1년 동안 푹 썩을 거고 여기는 또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야 이러다가는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자기 모습이 뭐 너무 비참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중국 들어가기 싫어요. 굉장히 신실한 선교사님이죠. 솔직하게 목사님 저 들어가기 싫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권했어요. 선교사님 절대로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빠지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선교사님도 죽고 사역도 다 죽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계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하실 일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언제나 초점은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공안에 뭐 눈을 피해서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또 몇 안 되는 회심자들을 만나러 갈 때도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선교사님이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교사님의 관심은 주님께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선교사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지내십시오. 그리고 꼭 저녁에 그것을 일기로 쓰십시오. 그러면 1년 뒤에 선교사님의 선교지에서 한국을 나오면 아마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친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아세요? 선교사님은 무언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 같군요. 아마 이런 반응을 얻게 될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부럽다고 그랬는데 주님과 정말 친밀한 아 저 목사님은 진짜 주님과 친밀하신 것 같아 그런 목사님은 며칠이나 되시는 거예요. 한참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딱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주님과 진짜 친밀하다고 말하기는 자신이 없다.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너무 바빠요.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만 커지고 세련된 거지 주님과의 친밀함은 항상 제자리거나 퇴보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로렌스 형제 그가 수도원에서 한 일이 그 주방에 허드렛 일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 처음에 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가 일을 보지 않고 그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그때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설교 사역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정말 믿었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 그 수도원 원장도 몰라요. 그 수도원에 아주 말씀 사역하셨던 많은 그런 고위직의 수사들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분이 뭐 깔멜 수도원이라고 하지만 깔멜 수도원 자체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로렌스 형제는 알아요. 아 그런 참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호사님들 중에 절대로 내가 돌보는 일 자체에만 계속 주목하면 못 견뎌내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병동에 또 찾아가는 환자에게 그때 주님은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초점은 항상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자라요. 처음에는 참 잘 안되고 잠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일기를 쓰고 일기를 서로 나누라고 해요. 혼자서 쓰라고 그러면 혼자서 조용히 시작했다가 조용히 끝내요. 아무도 몰라. 내가 영서일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이제 그룹을 나눠서 나눈 방을 갖고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도 종살이 했잖아요. 그건 아마 간호사, 3교대 간호사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나중에 감옥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요셉의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같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요셉을 시키시고 총리를 시키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성공했던 총리, 젊은 총리 요셉이 타락했다는 기록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타락했을 만도 하고 교만했을 만도 한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전히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총리라고 하는 직책 자체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교대 간호사로 이렇게 참 힘들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병원의 간호사들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어떻게 좀 케어를 하고 계신지 또 어느 선까지 케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면 뭐 재정의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행침 위기가 왔을 때 또는 또 좀 중증이나 심한 이렇게 질환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교회 차원에서 어떤 케어 시스템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저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고 그냥 말씀 주시는 거. 물론 이따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목사님 100만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빌려드리기에서 어려운 게 또 그렇게 빌려드리면 계속 다니면서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1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거의 전교인들이 목사님 100만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는 거의 이제 금기사항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돈을 뭐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감당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들이 많고 기도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또 교회 돈이 다 담임 목사 돈 아니잖아요. 교회 돈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항상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지출될 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다 장로님들 걱정이 어느 교인들에게 특별히 많이 도와주면 그러면 교인들이 어려움이 한두 개 아닌데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사실 이제 교회에서 돕는 일은 일정한 액수 이상은 돕기 어려운 나름대로 규칙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구조 같아요. 때때로 이제 성도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아는 교우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교회도 이제 교우 구제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돕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교우가 한 1억을 교회에다가 기금으로 내셨어요. 그러면서 목적을 이제 한 부모 자녀 비혼모라고 그러더라고요. 비혼모.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경우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그들을 돕기 도와달라 교회에다가. 그래서 1억을 기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억은 금방 다 나가더라고요. 시설도 만들고 그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재정으로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추수감사헌금의 반을 끊어서 그 비용물을 돕는 일에 써요. 정말 빚 빠진 동에 물 붓기까지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경우 하나는 도울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을 돕는 건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초기 비용을 누가 헌금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사업을 장사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한 3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 못할 때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입원한 것도 쉽지 않은데 문까지 가게 문까지 닫으면 그 다음에 진짜 막막해지니 그 누군가가 3개월 동안 가게를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한데 병원 입원비도 쉽지 않고 이런 난감한 처지에 빠졌어요. 그럴 때 이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 성도의 사연을. 그래서 교우들에게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요. 근데 그 돈 액수는 보통 한 3만원, 5만원, 10만원 성도들이 큰 부담 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좀 돕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모아져서 그게 한 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뭐 이렇게 되면 그 성도에게는 그 3개월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지. 이런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교회 안에서 만들게 됐어요. 내년 1월부터 시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처럼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 해요. 사실 뭐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게 안타까운 게 이번에는 좀 젊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는 병원이든 뭐 교회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는 세 가지의 인간 부류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 빼고 여자가 많고 아줌마가 많고 여자하고 아줌마는 다르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많고 어쨌든 여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남자 간호사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젊은 남자들도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조직이 또 하나의 이제 병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결혼이라는 거 참 살아보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좋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주신 축복이고 또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 생활 자체를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자 살아나온 그 환경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서 결혼을 해도 참 성숙한 그 성인으로서 서로 가정을 이룬다는 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젊은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 주셨습니다. 네,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사실 결혼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죠.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결혼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의 진짜 조건은 결혼할 때 맺은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과 사랑에 대한 약속을 결혼식 할 때만 잠깐 그러니까 통과 의례 같이 서로 고백하고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은 거죠. 청년들이 결혼을 서서히 회개하기 시작하는 게 청년들도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결혼은 고생의 시작이구나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나 결혼 안 할래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는 결혼은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알 수 없이 행복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커플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결혼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가 오히려 힘쓰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무슨 로또 복권처럼 정말 좋은 사람 갑자기 나타나기만 자꾸 바라니 뭐 결혼할 때부터 서로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이거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결혼을 하도록만 요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화려한 싱글들인 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그 싱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교구에도 못 들어가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는 거의 이제 경로잔치 수준으로. 그러니까 청년들하고도 이제 거의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 지금 기존 교회 안에 구조 속에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구 하나를 만들었어요. 싱글들만을 위한 교구를. 아, 엄청나게 새가족이 많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그 싱글 공동체 새가족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한 어떤 싱글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싱글로 평생 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대부분은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목양적인 케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4년째 되네요. 4년째 지금 싱글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데 청년들보다도 더 액티브한 파워가 있어요. 그 공동체. 사실 뭐 혼자 사니까 뭐 헌신 뭐 마음대로 해요. 결단하면 뭐 얼마든지 교회 안에 용사도 해요. 물론 그렇게 이제 싱글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니까 엄청나게 결혼하는 커플이 많이 늘어나요. 어차피 사실 의미 있게 사역으로 이렇게 같이 부딪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점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맞선 거라고 그러면 진짜 어색하고 오늘 눈은 높아졌고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결혼하는 커플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저희 교회 옆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저희들이 질문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질문, 또 우리 원장님 한 질문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개인적인 그 이렇게 영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거나 큐티할 때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은지, 또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그 한국교회의 중요한 질문인데요. 대형교회들, 내지는 1세대의 교회들의 큰 교회들이 참 한국에 좋은 영향들이 미쳤지만, 이렇게 후계 구도에서 좀 어려움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좀 일으키고 하였는데 혹시 그런 후계 구도나 또 선화목자 교회는 어떻게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함께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는 거의 아직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큐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영성 얘기와 큐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큐티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영성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큐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방법이니까요. 그 대신에 그날 주어진 본문으로만 그날 주님과의 교제가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지 않는 시간에 또는 큐티 본문과 관련이 없는 내 모든 일상사까지도 사실 다 주님과 교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영성 일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신 것과 적용했던 것 그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 내가 만났던 사람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함께 다 함께 기록하는 것이 영성 일기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큐티는 주님과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제가 만 5년이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65세 은퇴를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65세 은퇴를 하게 돼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지나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2년 전부터 서남목적교회 후임 문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들어갔어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목사님 때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 후임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오게 되고 또 교회 사역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던 분이 제 교회 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이런 어떤 신뢰나 어떤 권위를 그 후임 목사님이 당장 다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시간을 지내가면서 얻게 돼요. 공백이 생겨요. 리더십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어떤 특별한 어떤 지도자 중심의 시스템의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교회를 바꿔놓아야 돼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영설기를 쓰고 교우들이 장로님들과 제가 영설을 같이 나누고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장로님들이 이제 평신도 리더들과 같이 나누고 평신도 리더들 사이에 또 서로 영설을 계속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작업을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누가 오실 때 그 목사님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시고 계시다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아무 교회가 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한 5년 정도쯤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저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예,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유기성 목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이 도무지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유, 자기가 담임 목사면서 뭘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래. 그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5년 지나면, 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시지.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해도 교회 안에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5년쯤 지나서 서남목자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지. 그 작업을 지금 하는 중에 하나가 영생의 사역이고요. 지금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젊은이 교회까지 해서. 그런데 11시 예배를 부목사님이 설교하세요. 저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하고, 부목사님이 11시 예배, 그 다음에 젊은이 교회 목사님이 3시 예배.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11시인데 부목사님에게 올해부터 맡기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모든 예배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교우들이 이제는 상당히 유기성 목사에게만 메이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서서 이제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목회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그때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질문 자체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전 영역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가령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이 내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역시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듣기도 했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겁니다. 제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 안디옥교회의 1차 성교 보고하러 돌아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교우들에게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첫 번째 보고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시장 보러 갈 때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무슨 반찬 해야 될까요? 이것도 주님께 의논하고,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미주얼 보주얼 하나님 앞에 다 묻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아는 거 아니냐.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렇게 다 반찬까지 시장 보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는 거냐. 그건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 아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미주할 고주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문제냐? 정말 질문해야 될 것도 질문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주할 보주할 질문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또 내가 그냥 알아서 결정해요. 아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지 이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워낙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의논합시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께 의논해요. 워낙 우리는 안 의논 체제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면 조금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워낙 안 예수 체질이니까. 오직 기도 그런 사람이 조금 기도해요. 오직 전도하는 사람이 조금 전도해요. 오직 전도 안 되고 계속 전도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어떤 믿음에 근거하는 거냐면 주님이 내 안에 전자 오셨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닭살 돋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뭘 서로 뭐 먹겠냐, 뭐, 보기가 너무 좋다, 뭐, 요거 입어라, 뭐, 머리는 저렇게 해라. 정말 터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뭐, 좀 먹어봐. 저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빠지면요, 이런 질문이 그 다음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주님과 늘 24시간 동행한다는 게 조금 숨이 딱 막혀요. 근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뭐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리즈 하워즈라고 2차 세계대전 유명한 중보기도자였던 분인데 그분은 늘 주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책이 참 유명하죠. 중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리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들어보면 알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제일 바람맛이에요. 자기는 뭘 알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도무지 모르는 진짜 선문답 같은 거죠. 들어보면 알다니.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엄마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여보세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랬는데 금방 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세요라고 한 얘 목소리에 엄마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면 알지. 엄마 목소리 들어보면 알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주님께 의논하고 묻고 이렇게 안 살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 게 내게 있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에 주님께 의논하죠. 늘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하라시는구나. 주님이 말라시는구나.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네.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네. 제가 한번 어제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아침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떡을 하나 한 덩이가 있어서 저희 딸이 아빠 그러면 사무실에서라도 드세요. 그래서 떡을 한 덩어리를 저에게 줘요. 냉동한 거에 대해 해동해 놓은 떡을.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노숙인 한 분이 교회 안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계신데 뭐 틀림없이 아침을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쭉 지나쳤어요. 지난 사무실로 이제 불이 날게 약속이 있어서 떡이라도 하나 먹고 가려면 또 시간이 그만큼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야, 넌 아침 안 먹어도 되잖아. 한 끼쯤. 근데 저기 있는 저 노숙인은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하겠냐. 아니,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또 이게 내가 그나마 아침 먹을 건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갈등이 일어나요. 네.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다면 내가 그때 이걸 외면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뭘 또 응답을 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 하다가 내려와서 그분에게 이거 드시라고 했더니 뭐 깜짝 놀래요. 그쵸? 이게 웬 떡이냐 지금.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함께 아침을 그날 굶긴 했지만 엄청나게 마음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가 명확해지게 돼요. 이게 뭐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